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다들 이분 기억하시죠? 구두 닦기 일을 해오면서 오매불망 자식 교육을 위해 힘써온 김봉희 달인. 헌신적으로 키우신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고 정말 타임오범이 되시는 분 같습니다. 감동 있게 봤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돈 있어도 안 하는 그냥 돈만 던져주는 부모들이 있는데 저렇게 발로 뛰시면서 그렇다 자식에 대한 마음과 사랑 그것 때문에. 구두 닦기가 본업인 달인의 손엔 구두가 아닌 암호 같은 것이 적힌 메모 쪽지가 있었는데 사교육비가 없어 자신만의 방법인 메모지 교육으로 자식 교육계의 달인이 된 김봉희 씨. 그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직원분들의 배려로 문제 해결을 해오고 있었다. 이거는 액션 하는 a lot of silly mistake. 이거는 스틸링 아니었어요. 창피하다거나 뭐 쑥스럽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이고 그건 뭘 창피해요. 제가 죄를 졌습니까? 뭐 못할 짓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도 희생을 못하면 그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의 교육은 내가 책임진다. 구성애가 강했던 김봉희 씨를 다시 만났다. 얘기도 없이 온다면 온다고 얘기 나와야지. 아이고 참.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는가 하면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하시다고 너무 잘 봤다고 축하드린다고 그러고. 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달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 방송 이후 주위 사람들의 격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에서 상까지 받았단다. 되게 마음이 흐뭇하고 살아가는데 큰 힘도 나고 용기도 생기고 아주 좋습니다. 달인이 또 받은 것이 있단다. 그건 바로 메모지. 예전보다 그 수가 많아진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다는데 학원이나 가요 같은 거 못 받을 입장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와줄 방법이 없나 하다가 먼저 하던 방법을 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저희 성동구에서 이렇게 받아 가져오는 거예요. 성동구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는 달인. 그러다 보니 부탁해야 할 메모지가 많아져서 일하는 틈틈이 직원들에게 배분해 주기 바쁘다는데. 아니 달인은 그렇다 치고 여기 직원분들은 괜찮은가요? 업무하시기도 좀 바쁘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거를 힘들다 그러면 뭐 모든 일이 다 힘들겠죠. 단순하게 문제 풀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아저씨의 그 진심을 알아줬다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저도 또 그 진실된 거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아저씨가 믿어주시니까 저도 고마운 거죠. 이제 I got an A. 자신의 희생으로 자녀를 뒷바라지한 애틋한 부정.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더 나아가 성동구 학생들의 교육 아버지로서의 열심히 살아가는 달인. 아이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제가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그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단 성동구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어려운 아이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도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다 내 자식과 같이 생각을 하고 도와줄 거예요.